결정 연기로 표현. 차세대 멜로킹이라는 수식어를 얻으며 라이징 스타로 떠올랐습니다. 자, 트로피도 받아주시고요. 이어서 수상 소감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도현입니다. 일단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제 동생 그리고 제 반려견 가을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가을아 고맙다. 그리고 저를 이제 계속 뒤에서 서포트 해주시는 저희 회사에 계신 정해창 대표님, 박무성 사장님, 또 이상규 대표님, 그리고 저희 동수형 김동수 실장님, 그리고 제 매니저 지혜와 경빈이, 그리고 저희 헤어 메이크업 스태프들. 죄송합니다.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. 누구더라? 죄송합니다. 천천히 부탁드리겠습니다. 괜찮습니다. 예, 죄송합니다. 민지 누나, 그리고 미쳤나봐. 제가 내려가서 따로 인사드릴게요. 죄송합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, 그리고 제가 전 사실 시상식이라는 자리가 항상 떨리더라고요. 아까 앉아있는데도 굉장히 떨리고, 근데 그 떨림의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, 상을 받고 싶어서 떨린다기보다는 되게 멋있고 예쁘고 정말 끼가 많은 분들이 한자리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경이롭고 저한테는 너무 뜻깊은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속에서 포함되어 있는 배우 중에 한 명으로서 연기라는 끈 놓지 않고 열심히 나아갈 테니까요. 앞으로도 좋은 연기로 보답하는 배우 이도현으로 거듭나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